직장 조성기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목사님을 여기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는 10일에 아주 귀한 행사가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5월 10일이 네. 1938년에 평양에 있었던 숭실대학이 일제 신사참배저항 그 때문에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강제 아니 그래서 자진 폐교 한 지 네. 80주년 되는 때인데 네. 1954년 5월 10일 영락교에서 한경기 목사님께서 숭실대학을 다시 세운 재건한 날입니다. 그래서 네. 그날을 기리면서 아 이때 요즘 시대정신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기운도 있고 해서 이 시대 숭실기독인의 사명을 비전으로 선포하자 해서 감사와 비전 선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감사 예배와 비전 선포식을 그렇습니다. 진행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들이 좀 구성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1, 2부로 나눠지는데요. 1부에는 이제 예배로 드려지는데 영락교회 위임 목사이신 김은성 목사님의 말씀과 여러 교계 지도자들이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는 여러 순서가 있겠고 2부 순서는 비전 선포와 축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숭실 기독인이 이 시대의 진일,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네. 통일의 기운이 움트는 이때에 숭실 기독인 3대 비전 선언도 선포하고 또 우리 숭실에 참 존경받던 어르신들, 교수님들, 옛 스승이죠. 101세 되신 김형석 철학과 교수님, 95세 되신 기독교 교육학과 주순혜 교수님, 스승들을 모시고 네. 찬하는 시간도 그리고 우리 1800명 숭실 출신 목사 가운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 크게 승리 사역을 하고 있는 네. 목회, 선교사, 통일 사역, 디아코니아 사역, 교육 사역 다섯 분야에서의 자랑스러운 동문을 이렇게 네. 찬하 시상하는 그런 자리도 있겠고 여러 순서들을 준비해서 그날의 의미를 좀 새롭게 살리고 우리의 뜻을 묶어나가는 네. 그런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숭실인들이 정말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또 최근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통일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도 훨씬 가까워졌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네. 열리는 행사라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은 아닌데 한 100일 전부터 준비했는데 마침 이렇게 네. 4월, 5월 계속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바로 이 한반도의 평화가 네. 아시아의 평화, 인류 평화로 이어지는 이러한 참 역사적인 전기 때에 저희가 이 일을 함께 그 흐름과 그 정신에 맞추어서 우리의 비전이 같이 선포된다는 것은 어떤 묘한 섭리가 있고 저희들에게 큰 긍지가 되는 아주 축제의 선교 자리가 되겠군요. 예, 예. 네, 아주 예. 자랑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특히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건학 121주년을 예. 맞이했다고 예. 들었습니다. 사실은 숭실대학교 하면 우리나라 대학교의 효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예. 특별히 보면 숭실대학교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숭실대학교가 시작된 곳이 바로 평양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예, 네, 예. 당시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북장로교 선교사신 베어드 선교사께서 처음에는 이제 부산 쪽으로 시작해서 영남, 호남을 거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다가 서울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는 선교 근거지를 평양으로 잡으셨어요, 북으로. 네. 아신 대로 그 당시에 평양 그 북쪽은 중앙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곳이고 많은 그 여러 의미 있는 정신들이 새겨졌던 네.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평양 시민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희망과 열기를 묶어서 네. 시민들의 모금을 바탕으로 해서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베어드 선교사를 통해서 네. 평양의 숭실대학을 세우시기도 했죠. 네. 또 북장로교 서울에는 연세대학을 감리교과 유화제대학을 세우고 네. 그래서 그런데 1909년에 네. 대한제국으로부터 최초의 4년제 정식 대학으로 임가하는 첫 대학이 숭실대학입니다. 그래서 네. 평양에서 세워졌죠. 그 평양에 세워진 숭실대학이 지금은 북한의 러시아 대사관이 돼 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정말 역사가 깊은 숭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또 한국전쟁이 또 발발을 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까 목사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또 힘을 모아서 다시 숭실대학교를 재건하는 데 힘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와 같은 긴 역사를 가진 기독교 몇몇 대학들도
당시 신사참배 그냥 굴종하는 슬픈 오욕의 역사를 가졌지만은 네. 저희가 1938년에 숭실대학이 자진 폐교한 이후에 16년 동안 공백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 민족 속에 긍지 높은 평양 숭실대학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의 모든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 왔었고 그분들 가운데는 또 많은 분들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기독 정신을 가진 역사의식을 지닌 분들이시죠. 않겠습니까? 네. 이분들이 이제 특히 영락교를 세우셨던 한경희 목사님이 1945년 세우시고 또 남쪽으로 피난 가셨다가 전쟁 통해 올라오셔서 1954년 정전협정 이후에 영락교에서 고등교육의 큰 뜻을 품으시고 이미 있었던 영락고등학교, 대광고등학교 여러 학교를 세우셨지만은 이 고등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 평양숭실대학을 다시 세우자 해서 평양숭실에서 그 공부했던 그 많은 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그분들 힘을 묶어서 영락교 한경희 목사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평양의 숭실대학을 서울에 복원한 것이 바로 1954년 5월 10일 영락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지도자들이 계셨지요. 배민수 초대 이사장이라든가 또 유명하신 그 김형남 장로님이시라든가 우회익 장로님 뭐 정말 존경과 흠모로 가득 찬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평양 숭실 서울에 재건하기 위해서 온 정성 다해서 1954년에 드디어 숭실대학이 서울에 재건된 것입니다. 네. 예. 그만큼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교육의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네. 네. 당시에 그 교육의 그 시대의 그 교육의 의미 어느 정도였나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평양 숭실대학이 세워지고 서울에 여러 대학이 세워졌을 그때만 하더라도 일제 치하 산업공상의 신분 계급이 철저하게 있었을 때 아닙니까? 뭐 상행위를 한다거나 뭐 등등을 천식이던 그때 숭실대학이 실사구시 학문을 추구하고 네. 인문학의 높은 수준을 잘 챙기면서도 기계창이라고 하는 그런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경제활동에 아주 좀 최전선을 달리는 그런 그 산학협동체제도 이미 마련했고 특별히 기독 인재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민족과 역사에 어떤 이바지한다는 그런 뜻을 품은 신앙 지도자들을 기르는 그런 교육 철학이 나라 사랑 네. 그것도 우리 신앙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각인이 되고 있어요. 교육을 네. 보면은 네. 예.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숭실대학교는 통일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앞장서서 활동을 해온 대학교라고 그렇습니다. 들었는데요. 네.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자도 말씀드린 대로 통일부로부터 공식 숭실대학이 통일 교육 대학으로 선정됐거든요. 4년 전에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평양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대학이 평양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산대학이고 피난대학이고 부활대학이고. 이젠 평화대학이고 통일대학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네. 대학의 존재 자체가 이미 계속해서 그 64년 동안에 한반도 평화 통일을 꿈꿔왔고 한반도가 평화 통일 이루어지게 될 때 열방을 품고 전 세계에 다시 그 시대에 평양신학교와 함께 평양숭실대학의 민족구원과 인류구원을 해서 품었던 그 뜻을 지금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숭실대학은 운명적으로 통일 문제에 관한은 앞장서서 해야 되는 대학의 본질이 됐죠.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었죠. 네. 예. 앞으로 이 다가올 통일 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예.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통일은 우선 교육이 있어서 평화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 평화 교육. 그러니까 네. 통일도 평화 통일이 돼야 되지. 다른 통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통일 이전에 서로 상생에 대한 화해에 대한 용서에 대한 또 포용에 대한 이런 품성 교육부터 통일 품성을 키우고 그래서 평화 교육을 바탕으로 깔고 정말 체계적이고 그리고 아주 여러 분야를 함께 융합할 수 있는 네. 그런 통일 교육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저희 대학이 아마 그런 점에서 가장 앞서가면서 그런 구조들을 이루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또 앞으로 평양 숭실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실 텐데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작년에 우리 숭실대학 창학 120주년 맞을 때 총동문회에서도 평양 숭실의 회복과 재건을 꿈꾸며 선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학 내에는 평양 숭실대학의 여러 옛 건물들 구조를 모형물로 만들어 놓고 전교생이 예배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 모형을 보면서 통일의 의지와 꿈을 가지게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도 있고, 우리 또 우리 대학 그 전에 한은수 총장, 지금 황준석 총장, 지금 김삼환 이사장님, 대학의 모든 지도부가 이젠 이 평양 송실에 대한 재건과 회복에 대해 열망이 있습니다. 그 전체가 농도 짙게 나타나는 게 아마 이번 우리 이 비전 선포식과 감사에 비해서 더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겠습니다. 네. 예,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정말 머지않아서 남과 북이 편가르지 않고 함께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국교회도 분열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평화 통일을 이뤄가는 그런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성님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